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Kitchen sponges are far dirtier than you think. 선생님도 이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우리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우리가 이제 수세미라고 하죠. 그 수세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far dirtier 라고 했냐. dirtier 하면 비교급이죠. 더 더러운인데 far가 앞에 붙으면 훨씬 더 더러운 이라는 이제 강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일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dirtiest object in your home?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제일 지저분한 물건은 뭘까요? 제일 더러운 세균이 많은 물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The toilet? 딱 떠오를 때는 약간 변기, 그죠? 제일 지저분한. A garbage bin? 그렇죠. 쓰레기통도 만만치 않겠죠? 특히 음식물 쓰레기나. It turns out the filthiest item in your home is the very one that is necessary for cleaning. 자, 그런데 변기도 아니요, 쓰레기통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지저분한 이 filthy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되겠죠. 제일 불결한 물건은 바로 우리가 세척을 할 때 필요한 그 물건이 제일 지저분하더라. 좀 충격적이죠. 무섭기도 하고. According to a new study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Furtwangen in Germany, kitchen sponges contain some of the highest bacterial densities among household objects. 자, 독일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죠. 독일의 프루트반겐 대학교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엌 수세미가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박테리아의 밀집도를, 농도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 아무튼 제일 박테리아가 밀집해 있고 더러운 물건이 키친 스펀지라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In many cases, they were comparable to human waste. 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인간에서 나오는 분비물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 네, 뭔지 아시겠죠? The study,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Nature, examined 14 different kinds of kitchen sponges. 근데 여러분 이제 수세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스펀지도 있고 이렇게 약간 그물처럼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는요. 일단은 연구가 굉장히 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발행이 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거 굉장히 신빙성이 높죠. 14개의 다른 종류의 그 부엌 수세미를 갖다가 연구를 검사를 해 봤대요. They found that there was more bacteria in a sponge than in a toilet.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늘 얘기하죠. 뭐 변기보다 더 더럽다. 변기에 있는 것보다 이 스펀지에, 키친 수세미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검사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난 거죠. While there are many techniques for cleaning sponges, including using a microwave or bleach to kill germs, the authors of the study concluded their report with advice recommending a regular replacement of kitchen sponges, for example, on a weekly basis.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얼마나 자주,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 수세미를 세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다든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나, while 하지만 이 연구의 저자들은,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은 결론을 지었대요. 그들의 보고서의 결론을 이러한 충고를 하면서 자, 뭘 추천했냐면 자, 그냥 이걸 뭐 세척하고 삶고 뭐 마이크로웨이브도 이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and easily affordable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교체를 해라. 그냥 이 수세미는 예를 들면 일주일 단위로 교체해서 바꿔서 써라. 그게 제일 낫다라는 거. 그걸 또 다시 씻고 뭐 마이크로웨이브 돌리고 이렇게 뭐 세척하지 말고 그냥 아예
버리고 새 걸 써라. 그게 제일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오케이. 자, 어쨌거나 키친 스펀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럽기 때문에 청결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